자, 베트남에 오시면은 베트남 돈을 사용해야 되겠죠. 근데 이 베트남 돈이 이 단위도 크고 종류도 나름 좀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이시는데 오늘 돈에 관해서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제대로 이거 보셔야지 나중에 우리 호갱 안 돼요. 사기 안 당하고. 자, 그러면 일단 베트남 돈 중에서 가장 큰 단위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가장 큰 단위의 돈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요거 50만 동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50만 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베트남식으로 표기하면 남이 5고 짬이 100이고 그 다음에 이거 응인이 1000. 그러니까 1000이 500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만 동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2만 5천 원. 어떻게 되네? 2만 5천 원. 이 베트남의 모든 돈에는 전부 다 이렇게 그 호치민의 이 얼굴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죠? 이거 얼마지? 50만 동. 50만 이거 베트남 말로? 남짬잉덕. 남짬잉. 응인덕. 아, 그럼 이거 2만 5천 원짜리예요. 그리고 그 다음 아래 단계의 돈이 얼마냐면은 바로 20만 동. 오케이, 여기 보이죠? 네, 역시 디자인은 똑같아요. 네, 호치민 있고 여기 구멍 뚫려 있고요. 베트남 돈은 다 얼굴 사진은 호치민 주석 주석 호치민 그러니까. 주석 다 호치민 주석 사진 넣는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역시 20만 동. 20만 동 같은 경우에는 이가 베트남 말로 이가 어떤 거? 이 하이. 하이 맞아요. 하이 짬. 그 다음에 짬이 짬 100. 100. 그러니까 여기 200 나와있고 그 다음에 응인이 1000. 그래서 여기 1000. 1000이 200개다 라고 해가지고 20만 동이 베트남 말로 뭐지? 하이 짬응인. 아, 하이 짬응인이래요. 색깔은 이렇게 생겼어요. 살짝 뭐 빨간 것도 아니고 살색, 빨간색, 녹색 이런 것들이 섞여져 있어요. 보이시죠? 네. 여기 이렇게 여기 플라스틱 여기 있는 거. 20만 동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얼마죠? 네, 10만 동이죠. 10만 동 베트남 말로? 목짬응인. 네, 목짬응인이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왜 가게 같은 데 가면은 응인 안 하잖아. 응. 그래서 손님한테 이거 얼마야? 그러면 그 손님이 이거 얼마야? 물어보면 거기 가게 주인이 10만 동이에요. 이렇게 할 때 짧게 뭐라고 하지? 목짬. 목짬. 그래, 잡아봐. 네, 목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케이. 20만 동은 또? 하이짬. 하이짬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남짬. 50만 동은 남짬이라고 남짬. 여기 보이시죠? 남짬이라고 써 있는 거. 그러니까 응인 이거 천 이거를 이제 안 붙여. 안 붙여요. 그러니까 모든 언어가 똑같아. 길면은 그냥 뒤에다 자르더라고요. 그래도 뭐 베트남 사람끼리는 다 아니까. 10만 동은 얼마죠? 우리나라 돈으로 5천 원. 그 다음에 이거는 5만 동이에요. 이것도 이제 자주 쓰이는 거죠. 5만 동은 색깔이 이렇게 빨간색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5만 동은 역시 5니까 5가 숫자로 남이잖아요. 남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5만 동은 천이 몇 개예요? 50개잖아요. 그러니까는 5, 10, 1000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10이 무의. 무의. 그렇지. 그래서 5, 10, 1000 남무의 응인덩 이렇게. 저 발음이 좀 구리죠. 네. 현지인 발음 한번 들어볼게요. 뭐라고? 이거? 남무의 응인덩. 남무의 응인덩 이렇게 하면 된대요. 아무튼 5만 동은 빨간색. 그다음에 이제 요게 그 아래 단계 돈 2만 동이에요. 자, 이거는 천이 몇 개예요? 천이 20개죠? 20. 20개니까 20이 베트남 말로 하이 무이. 하이 무이 20이. 그러니까 천이 20개니까 하이 무이 응인덩 이렇게 얘기를 하나 봐요. 이것도 짧게 뭐 다른 데 가서 이거 얼마요? 물으면 가게 주인이 응인덩 얘기 안 하고 뭐라고? 하이 무이. 하이 무이. 하이 무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자, 2만 동. 요게 파란색. 이거 우리나라 돈으로 한 천 원 정도 막, 천 원이죠, 천 원. 그러니까 베트남 돈 계산하는 거 잠깐 알려드리자면은, 2만 동이면 공 하나 빼고, 그냥 이거, 2천 남잖아요. 그럼 이걸 나누기 2 하시면 돼요. 그럼 2만 동 되고. 그 다음 그 아래 단계가 바로 요거예요. 만 동. 네, 요 만 동. 만 동은 천이 열 개잖아요. 그래서, 뭐야, 십이, 못, 뭐이, 네, 예. 근데 이제 못이라는 걸 생략하나 봐요. 예. 우리도 뭐 1, 10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10 이러잖아요. 그래서 베트남 말도 뭐이. 그러니까 천이 열 개니까 뭐이 응인동.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요게 우리나라 돈으로 500원. 이렇게 생겼어요. 베트남 돈은 대부분 다 이렇게 만 동부터 50만 동까지는 요게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리고 이건 당연히 플라스틱으로 이제 유리처럼 가려져 있는 거고.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색깔 돈이고 그 아래 단계에 이제 뭐가 있냐면 5천 동. 그 다음에 2,000동, 1,000동, 500동, 이렇게 있지. 그렇게 있어요. 200동도 있어요. 아, 200동도 있대요. 그렇지. 잘 안 쓰인다는 거지. 이 5,000동은 이게 이제 역시 계산해보면 우리나라 돈으로는 0 하나 빼고 2로 나누면 되니까 얼마예요? 네, 500을 2로 나누면 250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5,000동 이하부터는 네, 돈에 구멍이 없어요. 그죠?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또 종이, 이런 하얀색
종이야. 네, 그래서 오천동은 오천이 오가 남이죠. 네, 남하고 천이 뭐지? 니. 그래서 오천이 베트남 말로? 남니. 남니. 네, 남니라고 하면 된대요. 요거. 우리나라 돈으로 250원. 이 오천동이 많이 쓰일 때는 뭐 오토바이 렌트를 한다거나 뭐 그때 오토바이 막 빌렸을 때 주차비로 한 요 정도 내지. 맞아요. 5천동, 3천동 요 정도. 네. 맞아요. 뭐 롯데마트 같은 데 갔을 때 아니면 아 롯데마트는 주차비 안 받나? 오토바이? 안 받았어요. 롯데마트는 없는데 네. 다른 데는 주차비 받는 데 있어요. 빅시나 뭐 이런 데. 그런 데는 뭐 이런 거 하나 준비해다 주면 되고. 아무튼 베트남 돈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다음에 또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이 베트남 돈마다 전 세계 돈이 다 똑같겠지만 뒤에는 그 국가를 상징하는 그런 장소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오천동 요 뒤에 여기가 어디라고? 저기는 전기사, 전기회사. 전기회사? 여기는 무슨 전기회사인가 봐요. 그러니까 베트남의 발전을 무슨 뭐 상징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자, 여기 만동에는 뒤에 이런 데가 나오는데, 여긴 어디요? 이제 동해 기름 뽑아요. 아, 동해 기름 뽑는 데래요. 그러니까 동해. 이, 베트남 사람들 민감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왜 동해라고 했는데 무슨 뭐 전 세계 지도에서 무슨 Sea of Japan에서 뭐 일본해라고 해갖고 열받잖아요. 베트남 똑같아. 베트남도 베트남 옆에를 네, 동해라고 불러야 돼. 근데 그 중국 애들이 그래. 지네 땅이라고 거기다가 막 인공섬 쌓고 막 해가지고 예, 그것도 상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해 민감하듯이 베트남 사람들 민감하니까 예, 그건 참 신기해요. 역사도 비슷한데 그런 상황도 되게 비슷한 게 너무 신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게 2만동짜리 여기 장소 여기는 뭐 다낭 호이안 오셨으면 되게 많이 아셨을 곳 여기 호이안이지? 호이안은 그 일본다리 아 일본교 여기 일본교예요 호이안에 예. 자, 그 다음에 5만동짜리는 장소가 뒤에 봤더니 여기네. 여기는 저도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어디야? 후에왕궁. 후에왕궁? 응, 후에왕궁. 아, 여기는 후에왕궁이래. 5만동 뒤에는. 그 다음에 10만동은? 그 국드삼대학교, 베트남 저음대학교. 아, 호이안에? 아니요. 아, 하노이에? 아, 여기는 그 베트남에서 처음 생긴 대학교래요. 뭐 우리나라 뭐 성균관대학교 같은 뭐 그런 건가 봐요. 아, 10만동 뒤에는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20만동 뒤에는? 할람바이. 아 여기 뒤에 봤더니 여기 예. 전 세계 문화유산. 그렇지 그렇지. 예. 전 세계 문화유산 유네스코 지정 문화유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하롱베이 보시면 여기 이거 이렇게 솟아 있는 섬처럼 보이고 여기 옛날에 배 다니고 이런 거. 자 20만 동짜리. 마지막으로 50만 동짜리인데. 이제 거르네요. 아 여기 이거 그냥 이거 옛날 집 같은데 여긴 어디지? 이거는 부천에 옛날에 호치민이 사는 거. 아. 그 외, 우리 그 돈 보면은 여기 호치민 이분 사진, 여기 많이, 사진이 아니라 여기 이렇게 다 이렇게 새겨져 있잖아요. 이분이 살았던 생가래요, 생가. 그러니까 위치는 하노이에서 더 북쪽으로, 500km? 응, 진짜 그래. 와, 500km면 중국 땅 거의 근처네? 그지? 아무튼 그 하노이에서 500km 정도 북쪽으로 가면은, 네, 있는 호치민의 생가라고 하네요. 베트남 사람들한테는 워낙 영웅적인 인물이고 서북쪽, 지도자라. 서북쪽이래, 서북쪽. 서북쪽이면 뭐가 있지? 미얀마? 아니야. 이거 하양. 양곤. 아, 양곤이 아니라 양곤 어디야? 아, 미얀마. 아무튼 서북쪽에 있대요. 네. 요렇게. 돈에 대해서 살펴봤고. 네. 그리고 여러분들 잠깐 그 꼭 알아두셔야 될 게 보세요. 자, 2만동 색깔 파란색이죠? 아, 50만동 색깔 파란색에 중간에 빨간색 조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자, 2만동 보세요. 색깔이 거의 비슷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이야. 근데 이거는 25,000원이야. 그러니까 25배 차이에요. 여러분 이거 헷갈리시면 진짜 안 돼요. 베트남 사람도 많이 잡았어요. 베트남 사람도 요걸 되게 많이 헷갈린대요. 요거 헷갈리지 마세요. 항상 색깔로 결정하는 것보다 이렇게 숫자 꼭 보세요. 아셨죠? 네, 요건 2만동, 요건 50만동, 요거 1,000원, 요거 25,000원이에요. 요거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헷갈리는 게 요거. 네, 색깔이 좀 비슷비슷하죠? 요거는 20만동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 오케이? 근데 요거는 얼마? 요거는 5만동, 우리나라 돈으로 2,500원. 요건 4배 차이네. 그죠? 4배 차이. 역시 요것도, 네, 조심하세요. 오케이, 네. 요거, 아셨죠? 네, 알아두시고요. 네, 10만동은 녹색 딱 하나. 근데 10만동도 사실 또 만동이랑 따져보면 색깔이 또 비슷해. 그죠? 네. 이것도 조금, 네, 이건 10배 차이네요, 가격이. 그죠? 요거는 만동, 요거는 10만동. 그러니까 요것도 진짜, 네, 조심히,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요거는 진짜 1,000, 0이 하나 더 추가된 거고, 이거는 0이 하나 없는 거야.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이거 그냥 생돈 나가요. 이거 몰라가지고. 그리고 또 베트남 오셔서 뭐 택시비를 계산한다거나 아니면 뭐 돈을 낼 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그게 어느 정도 통하지만 베트남 사람들한테 지갑제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돈 이렇게 주면서 여기서 금액만큼 알아서 빼가 이런 행동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아셨죠? 그럼 사기꾼들은 뭐 예를 들어서 5만 동인데 50만 동짜리 이렇게 딱 빼간다고. 오케이, 땡큐, 아이 러브 코리아 이러고 그냥 가는 거야. 네. 어제 해봤어요. 어제? 어제 호양 그 타운 안에 메타대 그 아줌마 등불. 등불 아줌마. 하나 오전지요. 내게 20만 동. 2만 동. 근데 그 손님은 일본 사람? 대만 사람? 대만 손님들. 이거만 줬어. 50만 동 줬어. 진짜? 응. 아. 잠옷은 5만 동 주문 잠옷이에요. 이거랑. 아, 헷갈렸어. 이거랑 잠옷이에요. 10만 동. 아, 그 아줌마도 10만 원 다시 보내. 나도 같이 본 것 같아요. 제가 아베 했어. 잡았어요. 근데 50만 원 잠옷 봐줬어. 그러니까. 그래. 얼마나 돈 큰 돈이야. 그러니까 이엔이 얘기하는 게 그 여러분들 그 호이안에 오시면은 그 올드타운에 거기 강 조그마한 강 흐르잖아요. 투봉강. 거기에 한 80살 정도 되시는 할머니들이 그 등불 있잖아요. 등불. 그 불. 그 종이 박스에다가 그 초 이렇게 꽂아 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 파는 할머니들이 있는데 뭐 개당 1불씩 팔고 막 이래요. 근데 그 할머니들이 그 관광객들한테 뭐 요 뭐 몇 개 이제 관광객들 몇 개 샀나 봐. 5만 동인데 5만 동을 가져가야 되는데 할머니가 50만 동을 가져간 거지. 근데 이제 희엔이 옆에서 그 할머니를 계속 째려보고 있었어. 그 희엔이 딱 또 잘생기긴 했지만 베트남 사람이잖아. 그 할머니가 알아서 이 50만 동 다시 주고 이걸로 받고 뭐 이러더라고요. 아무튼 관광은 정말 재밌고 즐거운 건데 이게 또 사기를 당하고 이러면 기분이 너무 안 좋잖아. 그지? 아무튼 네, 이렇게 해서 베트남 돈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안녕. 네, 안녕하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혜연 네, 선생님. 다음에 또 만나요. 혜연이 조금 살짝 긴장하고 있어요. 자,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See you again. 베트남 말로 해줘야지. Hang up line. 크게. 그래. Hang up line. Hang up line.